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지금 들어오세요. 여기 맞아요. 여기 답페이스 맞아요. 들어오세요. 답페이스 구독자 여러분, 피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답페이스에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소연 PD라고 합니다. 모두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비슷한 주제의 영상들을 묶어서 합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만든 모성쓰기 두 편, 그리고 904사원 가족편 두 편, 이렇게 총 네 편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이 영상이 처음 발행됐을 때 새로 가입해주신 답해피플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답페이스 멤버들이 나오는 쿠키 영상도 같이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재미있게 봐주세요. 성본 변경 신고 성 바꾸기 심즈2 성 바꾸기 성 역할 바꾸기 이거 아니죠? 조씨는 1990년 10월 19일부터 사용을 하였고 사녀는 원칙적으로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왜? 부성 우선주의 사회를 뒤집어 보고 싶다. 아, 그럼 뒤집어 그런 건 안 되고 그냥. 아, 뒤집으면 안 돼요? 어, 그런 거. 성분 변경할 때 무조건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더라고요. 포기할래. 사회에 좀 약간 불합리한 것 같다, 너무. 사회에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기각! 그러면 살고 기간대. 민법 제781조 6항에 있는데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전에 그 엄마 성을 쓰는 거를 고민한 적이 있었다고 엄마한테 들었었는데 너네가 싫다 그랬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른 성 바꾸기. 어? 성인이 된 자녀도 바꿀 수 있을까? 엄마 성을 쓰는 것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그 기사를 보고 어머니가 계속 남매를 키워왔는데 선택할 수 있으면 몇십 년 정도는 또 우리 엄마 성으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여자분은 올해 30대 후반이었다고 하고 그럼 나도 30대인데 이제 20살 넘어서 자기 성을 자기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사람도 궁금하고 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들었는지 아니면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랑 그런 게 궁금해요. 외국인, 부를 알 수 없는 사람, 그리고 혼인의 출생자가 있거나 약간 가족 형태가 아예 그 재혼으로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 내가 내 성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이 없나 보네. 그냥 안 된다고 해. 안 된다고 하면 고생도 안 하잖아. Nope. 좋아요. 그러면 알아보러 가봅시다. 저는 29년 동안 백준형으로 살다가 이제 성범 변경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이제 1년 3개월 정도 최준형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벌레가. 변호사 한지는 10년 차가 됐고 이제 이혼하고 가사를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어, 여기 보고 하면 되나? 아니요. 아니 그냥 아, 이렇게. 저는 예전부터 바꾸고 싶었어요, 사실. 원래 그 성을 바꾸자는 저희가 그냥 정말 농담처럼 맨날 얘기했어요, 사실. 가족이라고 해서 아빠가 무조건 가장?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 집, 가정. 저는 저 엄마 가장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의 가장, 엄마가 가장이니까 엄마가 가장인 그 성을 물려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혼했을 당시 그때가 2004년도, 3년도 이때였는데 그때 딱 호주 재폐지 이슈가 딱 나왔어요. 그때 막 이제 뭐 가 쓰고 도포 입으신 어르신들이 뭐 호주 재폐지예요 안 돼요. 그래갖고 이 미디어를 보면서 뭐, 아 이게 내가 진짜 바꿀 수 있는 건가. 그게 기억나요? 아 그럼요. 왜냐면 그때가 저희 어머니 이혼식에 맞물렸기 때문에 그 사례를 본 적이 없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이제 고 최진씨 씨? 예, 이제 아 맞아요. 자제분들이 이제 성을 이제 최진씨 씨의 성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오 이거 진짜 바꿀 수 있네 라고 생각이 들고 야, 엄마도 그래서 그 이후에 어 그래 우리 바꾸자 했는데 성인이 돼서
성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미성년자일 때보다 까다롭거든요. 성인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차에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법률 관계도 많고 그거랑 맞바꿀 어떤 그런 게 있느냐. 저도 처음 찾아봤었을 때는 그 사례가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제 뭐 미혼모에서 이제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이제 여성들이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례였어요. 뭐 호주제가 폐지될 때 뭐 이제 엄마 성 따를 수 있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성인이 되어서 바꾸는 사례를 그냥 흔하게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개명 신청 생각하듯 이렇게 가볍게 접근을 했다가 아 이거는 도저히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수준이구나. 근데 이름도 바꾸잖아요. 근데 그 성분 바꾸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성분은 애초에 부에 성을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예외되는 어떤 지금 사정을 우리가 만들어서 변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롭고 힘들기는 하죠.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앞으로의 내 삶에서 어려움과 불편함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것, 그거에 대한 입증을 했을 때 법원에서 좀 더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지, 과거에 내가 너무 힘들었어 이것 때문에 이거는 별 소용이 없다는 것. 해봐야 돼. 그래도 때를 놓쳐도 해봐야 되는 거죠. 글을 잘 쓰신다고 했으니. 제가 그거 딱 성분 변경하자마자 백준영이라고 되어 있던 관련 모든 이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 가위로 다 잘랐어요. 아 진짜요? 오. 약간 마음의 짐이 확실히 없어져요. 쑥 내려가요. 그게 총 얼마 들었어요? 변호사 얼마까지 알아보셨나요? 저는 200만 원. 소송까지 갔으니까? 저는 1년 1개월 만에 바뀐 거니까. 와 1년 1개월 동안 해야 돼? 1년 1개월로 최씨를 얻었다. 최씨를 얻었다. 바꾸고 나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시련은 없어요? 인터넷으로 이제 회원가입을 제가 백준영으로 이미 해놨던 게 있잖아요? 최준영이 돼버리니까 로그인 비밀번호 못 찾고 페이스북 아직도 백준영일걸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페북을 안 합니다. 저는 저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 안 합니다. 안 만납니다. 이제 아버지와 사이가 어떠세요? 사이요? 네. 사이 뭐 사이랄 게 사이랄 게 없나요? 사라지는 뭐... 경험을 하실 수 있다. 아, 사이가 사라질 수 있다? 사이가 없었는데 사라져버렸어. 성분 변경할 때 무조건 친부의 동의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때문에 되게 1년 넘게 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어머니의 성을 따라야 될 것 같다. 30대가 되기 전에는 그 성을 따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했는데 정말 그 해에 들었던 욕이란 욕은 다 들었어요. 그 연락을 하면서 들었던 모진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했던 약간 부스터 작용을 했어요. 진짜 결국에는 뭐 이제 양육비 문제, 그러니까 양육비를 네가 정기적으로 주었느냐에 대해서 좀 판가름이 나긴 했어요. 법원에서 재판을 잘 안 잡거든요. 그냥 서면만 보고서 판단을 해서 기각, 허가 이런 걸 결정을 내주기 때문에 서면의 진술들이 굉장히 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를 쓰시는 거예요, 직접? 엄마가 나를 부양해왔고 내가 엄마를 부양해왔고 이제 부양할 것이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엄마랑은 정말 내가 한 몸이다. 엄마랑 한 몸이다. 아빠는 모른다. 안드로메다. 아빠는 모른다. 이혼 전에도 아빠와 나의 유대관계가 크지 않았고 사유는 안 되지만 쓰는 거야 그냥.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기각과 인용 판례들을 보면은 객관적인 기준이 사실은 없다. 없어요? 네, 없어요. 성인 성범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잘 구술을 해서 판사를 감복시키는지가 중요해서 사실은 어떤 거는 정말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고 안 될 것 같으면 돼야 되는 거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도 좀 현타가 왔던 게 자꾸 제가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갖고 있던 안 좋은 기억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때 얘기를 조금 더 넣으면은 안 좋았던 기억을 조금 더 넣으면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는 이제 부모님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고 그 뒤에 이제 아버지랑 연락을 안 한 지는 꽤 됐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아주 싫어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뭐 인생의 왼수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너무 불행해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아버지가 미친 듯이 밉고 싫고 이것까지는 아니었어요. 물론 좋진 않은 감정이긴 하지만은. 근데 성이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어디 가가지고 누구 만나면 이제 아 왜 어디 백씨야? 아, 뭐 그러니까 어디 조씨야? 어디 백씨야? 너가 몇 대 손인데 너 우리 아이다가도 모르는 사이지만 알아 원래는 이런 거 너무 많이 되죠. 아이다가도 모르는 사이인데 원래 안 돼. 무슨 말이야? 모르는데 아는 건 뭐야? 남인데 안다는 거지 자꾸 자기가. 오. 근데 저도 지금 이제 최준영이 됐는데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최준영 씨라고 부르진 않더라고요. 그쵸. 거의 안 그래요. 그냥 준영 대리님, 뭐 준영 씨, 준영님 이렇게 부르니까 성을 바꿨다고 해서 뭐 대단히 막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도 안 들어요. 예,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모성 쓰기라는 게 지금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하고 좀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열려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 열려 있어요? 거의 나의 가치관 단순히. 그런 것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엄청 법원은 보수적이에요. 성범만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상당수가 사실 남자분들이거든요. 어?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좀 예민하잖아요. 성에 대해서 남자들은. 그러니까 문의도 훨씬 많은 편이죠. 아, 자기 성, 어떤 성을 물려줄 거냐에 그거, 대해서. 그렇죠. 되게 큰 문제이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결혼을 앞둔 분들이 상담을 꽤 많이 와요. 성범 변경에 대해서. 여자로서는 그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사실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했을 때 썸머 이미 결혼을 했고 그 혼인신고할 때 모의성을 물려주기로 합의가 그건 너무 좋죠. 아 그러면은 성을 바꿀 수 그러,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죠.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아이들이 태어날 때 뭐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도 너무 어려운데? 그렇죠. 근데 그런... 그것도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 모성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아빠 성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는데 모성을 따르고 싶은 게 왜 모성을 따르고 싶어에 대한 서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또. 근데 그것부터가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지금 아무 논의도 되지 않는 게 사실은 가사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뭐 친족 관련된 거는 그나마 조금 논의가 되고 있는 편인데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논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뭐 여성의 권익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낮은 수준이죠. 발달 자체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많이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나 이렇게 나가면 너무 페미니즘이라고 할까 봐 나 이거 잘라줬어. 아니 제가 다 화살을 맞을게요. 제가 더 많이 먹을 거예요. 그냥 지금 느끼는 거는 좀 어렵다. 어렵다. 아직 벽이 높다. 아까는 안 열려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 벽이 좀 약간 높다. 어머니는 너무너무 좋아하셨죠. 최준영으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해서 기뻤다기보다 아 이제 진짜 내 아들, 내 식구 이 감정이 더 커서 좋아하시긴 하셨어요. 네. 내가 그 성 바꾸려고 이렇게까지 돈을 쓰고 시간을 써야 되나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렇네요. 아, 끝난 건가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씨가 분명히 중요한 의미인 것도 맞는데 그 소속감이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어떤 친밀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떤 가족 구성원이 나를 기여했는지 내가 크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막 왜 그렇게까지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증명하고 스토리를 만들고 할 정도로 그렇진 않은데 그리고 그걸 왜 증명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제도만 있는 거지 그 당연히 아빠 성 쓴다라는 게 이 사회의 디폴트 상식인데 근데 그게 실제로 현실에서 바뀌진 않았으니까 양성평등이 실현 가능한 사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양성평등한가 했을 때 200만원 드려야 되면 누가 해 그럼 나왔네요. 200만원 그러면 제작비에 쓰나요?여기는 한국성씨총연합회 사무실이고요. 이게 우리 최근의 족보가 아니고 옛날 족보인데 계대별로 쭉 이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족보를 처음 들어요. 족보 처음 봐요?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예전에는 우리는 늘 이렇게 길거리가 나가서 서명
현행 호주제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민법은 태생 자체가 차별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차별하고 시정하는 그 역사였다라고 지금 보여지죠. 거의 60년이. 아버지의 성씨만을 따르도록 하는 현행법이 남녀 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문제는 호주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동안의 법률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자녀에게 엄마성을 주시는 권리도 동등하게 보장이 있어요. 현재 2만 5천 명이 해주셨고요. 이 남편이랑 함께 아이에게 재성을 물려주는 걸 선택을 해서 그래서 작년에 출산한 저희 딸은 이제 박재나가 아니라 이재나라는 이름을 주게 됐고요. 2005년도에 호주제라는 약간 남녀차별적인 제도가 없어지면서 아빠성 원칙인데 엄마성도 하게 조금 열어줄게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완벽히 바뀌지 못하고 약간 좀 찌꺼기를 남긴 거죠. 그렇죠. 자녀의 성을 자유롭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있었죠. 다만 그 호주제 폐지에 대한 당시 저항이 유림을 중심으로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호주제를 폐지하고 나면 범인군 말고 다 강아지가 됐는데 그까지 그 범인 뭐 소용했어? 바람직해서 그리 갔던 것이 아니고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한 전략적인 단계로 그러한 잠정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는 그런 모임으로 시작된 단체가 한국성씨총연합회고요. 석민영이고 충주석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만 충주석씨 31세 손입니다. 우리 이제 가정법률상담소는 이제 법률구조 법인이면서도 법개정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정 내에서의 약자 그분들을 저희가 무료로 법률적으로 도와드리는 건데 근본적으로 가족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은 법을 먼저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족법 개정 운동을 한 거고 호주제 폐지나 하여튼 우리 가족법 개정에 있어서 가장 큰 산이었죠. 그걸 펴문 거죠. 호주제라는 것은 이제 호주를 기본으로 해서 가의 주인이 호주라는 거였고 그리고 그 호주는 남성으로만 이어지게 했거든요. 결국은 이 전통 가정문화, 가정문화를 지키자 하는 것인데 그 전통 가정문화가 요즘 이제 젊은 세대가 보기는 그것이 보수, 뭐 심지어 골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한류다라고 하는 것 BTS가 뭐 저희 그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한민족이 가진 아주 흥이 깊고 그런 것들의 DNA가 발현된 거거든요. 그것이 미치는 효과는 굉장히 많았죠. 아이는 적게 낳아야 되는데 남자를 낳아야 되니까 태아감별을 해가지고 남마가 아니면 사산을 시키는 이 호주제에 의하면 이혼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호주를 기준으로 한 호적에 아버지 호적에 남게 돼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그러니까 실제 생활을 규율하지 못하는 법인 거죠. 호주의 기준으로 한 호적 제도가. 유림 쪽에서도 막상 폐지가 되고 나서는 그렇게 큰 반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내심으로는 이거는 이제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분위기구나 라는 거를 사실은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치고 그다음 몇 세 그다음에 여기 아버지 이름을 치면은 여기에 쭉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쨌든 엄청난 그 민족적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가지. 근데 다만 한 가지 남녀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옛날에는 나쁜 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좋은 점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보다 훨씬 연세가 높으신 분들 그런 일이 뭐 있어서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종국이 망하진 않았거든. 여전히 불만은 있으나 단체 공식 의견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로서의 방향성에 대한 것은 전 개인적으로 전통이 남아있는 것은 좋은 것만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 나쁜 건 전통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 개별적인 법령을 보면 아직도 그런 차별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는 민법에서 부성원칙주의죠. 예. 호주제가 있었을 때는 부성을 강제했었어요. 그런데 호주제를 폐지하면서 부성원칙주의로 바꿨어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분을 따른다. 다만 부부의 합의로 혼인신고 시에 합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분을 따른다. 어머니의 상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조항으로 두었죠.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아버지하고 아이는 같은 성, 부자 동성주의가 자연스러운 사회였단 말이죠. 지금도 상당히 그러한 분위기이지만 그러다 보니 호주제의 잔재인 이 부성 원칙주의도 이제 논의될 시점이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엄마석 쓰기를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에서 이 엄마석 쓰기를 주제로 그 약간 사례자들을 인터뷰를 하셨어요. 다 자기들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주위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 해서 그래서 기자님한테 혹시 이런 다른 분을 찾으시면 단톡방이라도 파달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저희, 다들 신기했어요. 네. 서로 저희도 좀 비슷한 사람 분들하고 좀 커플하고 좀 만나고 싶었어요. 네. 그게 사실 제일 컸던 이유. 이게 관습인데 어떤 누군가를 되게 배제시키고 있는 관습인 거잖아요. 그냥 혼인신고서에 그거 체크하는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좀 바꾸는 데 기여를 해보자. 당장 양쪽 친척을 만났을 때 이에 관해 설명을 하려면 뭔가 그냥 말로 하면 전혀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글을 준비해서 어디 좀 숨겨 갖고 있다가 이제 먼저 종이를 먼저 드리고 대화가 영 안 통하면 이거라는 그 주변에서 부딪히는 저항들이 오히려 저희를 더 굳건하게 만드는 저는 이미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어가지고 자녀의 성과 본을 이제 엄마 성으로 쓰겠냐라는 체크박스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낼 때 구청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했다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이건 한번 체크하면 돌릴 수 없고 보통은 안 하시는 편이다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해주셨어서 일단은 뭐 합의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제출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던 상황이었다. 그때 처음 알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 엄마 아빠 이름을 같이 따르되 엄마 번을 이름에 넣는 방식으로 사실 약간 절충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혼인신고서 맨 처음에 했을 때 저도 그걸 보고 사실 처음 느낌은 좀 거부감이 들었었거든요. 저 스스로도 지금 다시 한다고 해도 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감은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았네요. 오이, 제가 방금 했는데 체크해서 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에잇 하고. 저희 되게 적절한 사례라고 말씀드린 그 커플은 아직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나 그런데 혼인신고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미루고. 거기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돼서. 네, 부부 간에. 서로 뭐 얘기 들어보면 뭐 서로 엄청 놀아야지 놀기도 하고 막 서로 무릎도 꿇고 제발 내 성으로 하게 해서 막 이러고 그랬다가 또 뭐 다시 화해하고 뭐 그러니까 그분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간절한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딸만 셋인 집인데 어른들로부터 자라면서 계속 그런 말을 들었던 거야. 아유 고추 하나만 달고 나오지 대가 끊겨서 어떡하냐. 아 우리들이 다 딸이어서 엄마, 아빠, 할머니가 좀 실망하는구나 이런 거를 계속 느끼면서 자라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호주제가 바뀌고 엄마 성을 쓸 수 있다. 그때 그 다혜님이 중학생이었는데도 그걸 막 찾아보고 아 나도 이제 성을 물려주고 대를 이을 수 있어 하면서 엄청 기뻐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일도 없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 시달려온 사람들이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성 그거 누구 성주나 무슨 상관이야. 뭐 그게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 막 뭐 반대와 갈등을 일으켜가면서까지 하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되게 중요한 일일 수 있다는 거죠. 그
그리고 그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선택할 수 있는 걸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거고.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장례를 좀 몇 번 치르면서 저희 집 친척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이제 그 제일 높은 어르신분이 이제 아, 우리 박씨 집안이 다 모였어 뭐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근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절반은 박씨가 아니었거든요. 보통 다 그렇잖아요. 친척들 다 모여도 거기에 이제 시집을 오거나 장가를 온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도 참 그냥 그야말로 옛날 신화인 것 같아요. 요즘 하고는 안 맞지 않는. 아빠의 성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커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관습처럼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가지고 나가는 뭐 여러 기사나 이런 거에 댓글로 그렇게 엄마 성을 해봤자 아내의 할아버지 성이 되는 거 아니냐? 아내 아버지 성이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바보 같은 댓글인 거잖아요. 그 제도가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엄마의 성을 사실은 쓴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엄마의 성은 또 누구의 성이었냐? 지금까지는 엄마의 아버지의 성이거든요. 역시 또 다른 부성을 또 쓰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이게 대를 거듭해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이제 엄마 성을 쓰는 것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되겠죠. 그러려면 시간이 또 조금 많이 흘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면 안 되죠. 너무 많이 흘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새로 개발한 거는 뿌리차기를 할 수 있는 걸 이제 개발해서 아주 신시부터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예. 본인의 신시를 물려주는 거예요, 자녀한테. 그럴 수도 있죠. 혼인 신고에서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그대로 신가로서 아주 신가로서 되게 되고 그들 중에 나는 우리 아버지 성 따르려 하면 또 그건 바뀌는 거고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정도까지 법이 이미 보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이제는 옛날 것에도 아니더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 구성원들 입장에서 권장할 일은 아니죠. 하겠다는 못 말린다 이제. 저희 아내의 장모님이 강 씨, 저희 아내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 씨, 저는 박 씨지만 또 저희 어머니는 또 정 씨. 우리 조카들은 홍 씨. 네, 제 여동생의 남편이 또 홍 씨여서 제 또 조카들 둘밖에 없는 조카는 다 홍 씨. 저희 집 안에도 되게 다양한 성들이 있는데 그게 가족으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 성으로 딱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도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생각을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우리가 이제 가족도 범위에 대해서 법에 이제 그 남겨놓고 있는데 그렇게 가족을 법에서 일정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이 들어가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법에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족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가족으로 규정하고 그 가족을 국가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끌어안고 잘 살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이런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되고 가족법과 제도도 그런 식으로 규율돼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가 과제를 지금은 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일단 부성 원칙주의도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흔히 그리는 정상 가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은 그런 편견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을 또 완화시키는데 이런 다양한 성씨 쓰는 방법이 확산될수록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나에게 만나서 반갑고 어쨌든 우리가 부족함이 있겠지만 너희의 부모이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이름을 지어줬어. 우리의 갖고 있는 역량 안에서 이제 커서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땐 우리가 또 충분히 대화를 해서 너의 뜻을 존중할 생각이 있단다. 하지만 우리는 네 이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름에 담긴 포용적이고 당당한 그 느낌처럼 네가 성장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영상을 꼭 보고 같이 한번 이야기 해보자.
여긴 더페이스 사무실입니다. 여기 따의 PD님이 계시고요. 은선 PD님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걸어? 그럼 왜 그렇게 걸어? 여기 선우 PD님이 계시고요. 지금 무무님은 곧 발행할 영상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네,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백사서원 영상 보셨죠? 그럼요. 어떻게 눈물 좀 흘리셨어요? 아, 눈물이요? 네. 눈물... 조금? 찔끔? 오! 저도 만들면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울면서 편집했어요. 아, 그래요?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 따이 PD입니다. 동생한테 편지 보내시던 분이던데요. 맞아요. 그 마지막에 이제 동생한테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이렇게 일어서는데 뒤에 벽에 동생이 그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그걸 살리고 싶어가지고 동그랗게 이렇게. 옛날에 만화 끝나듯이. 맞아, 만화 끝나듯이 그렇게 편집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꼭 찾아보세요. 꼭 보시죠. 가족이지만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이라서 사랑한 아빠에게 가족이라서 고백한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가족이지만 호적이 없는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는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다페이스 고백 사서함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속마음을 고백해보세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유란 엄마 황경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호종의 아동 고유란입니다. 엄마와 딸로 지내게 된 3개월차 새내기 엄마와 딸입니다. 저희 딸을 만나게 된 건 제가 보호종류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단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유란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엄마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 나의 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참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로써 딱 3개월 이 집에서 머무는 날이었거든요. 처음에 되게 많이 싸웠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막 부드러운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막 왜 엄마 이렇게 강하냐.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만 얘기를 하냐. 많이 이야기를 했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족이 점점 돼가는 게 아닐까. 굉장히 다른 모습의 다른 형태의 그런 가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들과 다를 건 없거든요. 이런 가족의 형태들이 좀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랑한다 딸. 우리 또 다 우리 이래요. 왜? 빨리.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께서는 이혼을 하셨고 5학년 때부터 아버지와 둘이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저에게 엄마에 대한 오해를 주며 지금으로선 가스라이팅을 당해왔기에 엄마라는 존재가 미웠고 왜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문과 약간의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엄마에게 어렵게 먼저 연락을 드렸습니다. 받아주는 엄마가 고마우면서도 엄마는 왜 나에게 먼저 안 다가왔을까라는 서운함도 있었습니다. 술 한 잔에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의 고백이 이어지면서 그때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 안 미워해. 본격적으로 친해진 지 4년이 지났지만 우리 앞으로도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어. 엄마의 새 남자친구가 잘생기고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항상 응원하고 이제는 엄마의 죄책감을 용서했으니 그만 덜어놨으면 좋겠어. 사랑해 엄마. 엄마 하나, 딸 수정이야. 우리가 한겨울에 부산으로 도망치듯 이사온 게 벌써 5년 전이네.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엄마도 나도 많이 강해졌잖아. 부모님이 이혼한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강한 엄마를 닮은 내가 좋아.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한 번에 다 맞았으니까 앞으로 뭘 해도 잘 될 거야. 우리 둘 다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 지금까지 정말 정말 수고했어. 사랑해 엄마.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은 훌쩍 지났어. 이제 1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은 만큼 우리 가족한테도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기억에 남는 일을 말해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 정체성에 대해서 드디어 가족들에게도 알렸다는 거야. 나는 사실 바이섹슈얼이고 아빠가 만약 내 커밍아웃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지 이거에 관련된 생각할 때마다 항상 궁금해. 이제는 아빠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의견을 들을 순 없지만 그래도 늦둥이 딸내미를 되게 아껴주고 사랑해줬던 아빠라면 엄마처럼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 이제 며칠 뒤면 내 생일이라서 그런가 더 보고 싶어져.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아빠 사랑하고 많이 보고 싶어. 안녕, 나는 너의 작은 언니야. 언니의 아빠가 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할 곳으로 떠나간 후에 너의 아빠가 우리 가족이 되었어. 그렇게 살다가 너가 태어났고 너의 아빠는 나랑 큰언니에게 하면 안 될 행동을 했어. 그 후에 우리는 엄마랑 언니랑 너랑 큰언니랑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우리는 아빠가 다르고 나는 너의 아빠를 어쩌면 증오하지만 너를 사랑해. 굳이 엄마와 아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만이 가족이 아니란 거를 알려주고 싶어. 12년 전에 언니 아빠가 영원히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났을 때 언니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 누구나 아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상처도 많이 받았어. 하지만 너는 언니처럼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간혹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 말이나 해. 아빠 없는 거 티내네. 이래서 집안엔 남자가 있어야 해. 이런 말들. 언니는 이런 말들을 초등학생 때 들었고 그 이후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꺼냈어.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더라. 너 편한 대로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 시선에 맞서 싸우되 너를 속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아빠가 없어. 하지만 그만큼 엄마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있고 어떤 이유에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 누군가 괴롭히면 언니한테 데려와. 그러면 언니 다 혼내줄 테니까 언젠가 너가 이 말을 이해하길 바라면서 아직 7살인 너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봤어.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실바고 대학생 키어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을 조부모님 손에 자랐어요. 조부모님은 따뜻하고 좋은 분이시고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세요. 산모스마 같다면서 짧은 머리를 잔소리하시면서도 친구분이 여자의 머리가 저게 뭐여 하시면 그래도 짧은 머리가 예쁘고 시원하지 하시고 바지 교복 입고 찍은 졸업사진 보고 왜 너만 바지 교복을 입었냐 하시면서도 다리가 길어서 바지야 잘 맞네 하시는 분들께 제가 너무 큰 짐을 안겨드리는 느낌이라 커밍아웃은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사랑하는 손녀가 사실은 여자도 아니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자가 아닌 것을 수긍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마 평생 말 안 할 수 있지만 할머니 내가 좋은 집에 시집 가서 예쁜 애기 낳고 사는 거 보는 게 꿈이라고 했지 내가 남편 돈 말고 내가 번 돈으로 할머니 호강시켜주고 예쁜 증손주보다 예쁜 손주 덕보게 해줄게 여름방학 때 내려갈게 많이 사랑해요 저장된 모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다음 사서함으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다페이스 고백사서함 두 번째 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속마음을 고백해보세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구에 사는 남매입니다 아빠 잘 지내나? 잘 지내나? 아빠는 우리한테 칼도 여러 번 겨눴었고 그리고 같이 살 때는 자고 있는 엄마 손에 반지, 팔찌 그리고 내가 선물 받은, 엄마는 선물 받은 이니셜 목걸이까지 아빠는 팔아서 술 마시고 아빠가 전화를 왜 안 받냐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전화 끊을 때 아빠가 우리 딸 사랑해 라고 말하지만 내가 놔보라고 대답이 안 나와서 못 받는 것도 솔직히 있다 아빠한테 말할 수 없지만 술은 솔직히 못 끊을 거 알아가지고 끊으란 말 하고 싶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나도 말하고 일을 해라 이제 뭐 술을 마시고 이제 화목하게 지내자 뭐 이건 안 될 거 아니까 그냥 그리고 엄마랑 제발 이혼을 해서 제발 이혼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주라 그래 제발 아빠 안녕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가 우리를 키웠잖아 혼자서 엄마가 항상 미안하다고 하지만 더 미안한 건 우린 것 같다 어째 엄마 세계 최고 세계 최고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또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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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페이스 고마워 가족이지만 장례식을 치러줄 수 없는 당신에게 왜? 이제 만약 여보가 죽으면 나는 여보의 가족으로서 장례식을 갈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사실혼 관계고 동거를 하고 해도 나는 그 마지막 조차를 내가 못 지켜주는 거잖아 그치 나 정말 외국인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엔 우리가 없잖아 세금도 1인 가구 1인 가구 이렇게 내는 거고 또 신혼부부 세혜택? 혜택 같은 건 아예 전혀 못 받잖아 그치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되고 법이? 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속해있지 못해서 나가는 돈들 그러니까 돈 들어갈 것도 많고 슬퍼 그래도 빨리 국제화가 되는 언젠가 되겠지 죽기 전에 되겠지 죽기 전에 되겠죠 내가 만들었다는 가족이 되게 힘이 되고 뭐랄까 엄마 아빠와는 정말 느낌 달라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든 내가 만든 가족이고 너랑 함께하는 나는 정말 빛나는 것 같다고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 그럼 어떻게 마무리해? 법지와 동선은 오빠 안녕 어렸을 때 오빠는 나한테 되게 이상하고 미운 존재였어. 그래서 주변에 오빠 이야기할 땐 항상 거짓말했던 것 같아. 회사에 다니면서 가끔 용돈 주는 오빠라고. 그
그게 늦둥이 동생으로서 생각했던 정상적인 오빠 모습이었던 것 같아. 그런 오빠한테 장애가 있는 줄도 모르고 부끄럽게만 생각했던 거야. 지금은 일도 다니고 정말로 용돈 주는 오빠가 되어줘서 고맙고 자랑스러워. 우리 오빠 많이 사랑해. 안녕 엄마, 안녕 아빠, 안녕 누나들. 제가 저번에서부터 이제 책방을 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갑자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성소수자 관련된 책방을 열고 싶은 거였고, 제가 작년 말에 제 성지향성을 인정하고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뒤로부터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저 너무 충만감에 젖어있고 행복하고, 또 때로는 이런 행복감을 잃을까봐 조금 두렵기도 해요. 특히 제가 사랑하는 저의 모든 부분을 만들어준 우리 엄마가 제가 자랑스럽게 하는 작업으로 상처를 입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이 너무 자랑스러운데도 가족이라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희 책방을 찾아주셨을 때 부디 그냥 웃는 모습으로 자랑스러워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그게 제 부탁이에요. 우리 크게 아픈 일 없고 크게 슬픈 일 없이 지금처럼 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엄마한테 여러 번 말하려고 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전달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 수업 시간에 그런 거를 했는데, 가족을 소개하는 거. 아빠는 자상하시고 엄마는 자애로우시고 그런 가족들을 소개하는데, 교실 안에 있는 아이들의 모든 가족이 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말만 그렇게 하는 애들도 있었겠지만 나는 이상하게 좀 거짓말로도 그렇게 소개가 안 되더라고. 우리 가족을 떠올리면 화목한 가정이랑은 거리가 너무 멀었으니까, 집에서 조용히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화내고, 심하게는 나와 동생이 있는 자리에서 엄마의 목을 조르는 아빠가 있었잖아. 그런데 아빠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실은 내가 엄마도 아주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 엄마는 아빠랑 다투거나 아빠한테 폭력을 당하고 나서 곧잘 나한테 소리를 질렀고,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때릴 때도 많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엄마의 상처를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엄마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기르기까지 얼마나 지난했는지를 알고, 내가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의 대부분이 엄마의 상처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면서, 근데 엄마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실 내 안에 내가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어. 그래서 사실은 엄마를 별로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나 자신 하나 건사하겠다고 엄마를 밀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데, 내가 앞으로 나를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결정하든 난 엄마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엄마한테 힘이 되고 싶고 엄마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 진짜 잘 지냈으면 좋겠어. 안녕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나 사실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학교폭력 당했었다. 그땐 친구들도 너무 무섭고 학교도 정말 가기 싫었는데, 우리 가족 모두가 힘들 때라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더 속상해할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엄마, 언니, 내가 작년부터 심리상담 받는다고 했잖아. 그때 나에게 뭐 때문에 심리상담을 받는 거냐고 물어봤었던 거 기억나? 전부는 아니지만 그 기억이 내가 상담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 그리고 지금 난 느리지만 씩씩하게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 거야. 엄마, 아빠, 언니도 내 옆에 함께 있어 줄 거지? 저장된 모든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다페이스 고백사서함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해. 여기까지 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거 봐. 왜? 에? 사랑해요? 아. 파이팅입니다. 기 조집합시다. 역. 이렇게 긴 영상을 같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페이스가 또 새로운 영상을 들고 추석 끝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추석 잘 되세요. 안녕.